23만 7,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은 는 동사는 2008년 8월 18일 UKM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10년 9월 30일 삼천리제약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ST팜으로 변경하였음. 동사는 근간이 되는 원료의약품 CDMO 사업 분야를 확장하여 신규 사업 영역으로서 새로운 치료제 분야인 핵산치료제로 진출하였음. 아시아 1위, 글로벌 3위 이내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알리고노클리어타이드 제조 CDMO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8년 화공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어 2010년 주 삼천리제약을 흡수합병하여 사업 영위 중에 있음. 대시 신약 원료의약품 및 제네릭 원료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C형 간염 치료제 원료의약품 및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등이 있음. 대시 동사는 2010년 동아 소시오그룹에 편입되어 글로벌 기준 설비와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6년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시설 투자와 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재무 대시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과 혈액암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신약 API 매출 확대 및 상업화용 고지혈증 치료제 성장, 제네릭 API와 기타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상업화 물량에 따른 원가율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유형 자산 처분 및 폐기 손실 감소로 외환 관련 손실 확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MRI 조영제 제네릭 공급 계약 체결 및 동맥경화증 치료제 PPQ 배치 생산 공급, 혈액암 항암제, 올리고 원료의약품 상업화 두 차 물량 등 수주 물량 확보와 파이프라인 보유로 성장 기대.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ST팜의 시가총액은 1조 4,4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T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1위입니다. ST팜의 상장 주식수는 1880만 8,775주입니다. ST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T팜의 퍼은 72.75배이고 추정 퍼은 6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5.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1.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9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57원이고 추정 EPS는 124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33배. 17,7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1만 7,091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8억 원, 56억 원, 1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2억 원, 34억 원, 175억 원입니다. ST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30%이고 유보율은 3,430.7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4이며